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많이 오셨으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가 더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새로 돋아나는 의로운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예언의 활동을 했던 시대이고, 이 시대가 주님께서 오시기 전 약 한 650년 전,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학자들 간에는 이견이 있지만 조금씩 달라요. 대충 여러분 연대를 이야기하면 그렇게 차고는 좀 있을 것이다.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 627년 정도 해서 한 40년 정도 예언을 했던,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예요. 여러분 40년이면 별거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예언 활동하는 그 마지막으로 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시대의 거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완전히 나누어져 있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지역, 아수르에 대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부수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당수의 주민들, 힘 있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언제든지 나라를 다시 일으킬 만한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서 멀리 멀리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끌고 가서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힘 있는 사람들을 또 끌어다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 땅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극을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음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모든 농작물이 잘 돼요. 이방 민족들이 있을 때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들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한 약속과 함께 양과 소와 이런 모든 동물들을 칠 때에 이 동물들이 점점 잘 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이 이방인 민족들이 살고 있을 때보다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민족, 또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분명한 소문도 나고 이러한 일들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살게 된 최고의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 솔로몬 왕의 시대에는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됐는지 이 애굽의 유프라테스 있는 데까지, 애굽에 있는 변방까지 그 영향력이 가고 저 멀리는 갈대아 지방까지 이 영향력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얼마나 부흥한 나라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를 지나가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이 분산이 되고 정치적으로 국가가 나뉘어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와는 다른 차별된 정책과 다른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거기에 우상숭배가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철저하게 우상만 섬기던 결과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해버립니다. 그토록 의지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거꾸로 그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립니다. 나라의 이름은 존재하지만 더 이상 북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남아있는 것이 남유다예요. 근데 남유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 잘 섬기는 부분을 등한히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고 사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하게 되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이 고백을 제가 청년 때에 또 젊었을 때에 많이 들었던 어르신들의 고백이에요. 근데 사실 이 젊은 세대들은 이 말씀에 실감을 잘 못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움직여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먹는 음식 잘 소화되지요. 잠 잘 자지요. 자고 일어나면 개뿐하지요. 그리고 내가 뭐든지 하려고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건 몰라요. 그러나 연세가 들어가면서 어떤 일, 저도 마찬가지 지금 더 많이 제가 그런 걸 체험하는데 이 젊은 나이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고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또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이것도 저것도 내가 해보면 된다는 거죠. 제도를 바꾸면 되고 지도자가 또 잘 해주면 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빈손이었던 시대가 있죠. 전쟁 직후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했던 시대. 그랬더니 점점 잘. 저는 우리나라를 놓고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정말 열심을 내고 그랬던 시대에는 빈손이었던 우리나라가 정말 아무 경제력이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점점 부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물론 지금 엄청나게 잘 살죠. 그런데 우리가 꽤 많은 여러 해 동안의 경험이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질 거야. 좀 더 나아질 거야. 그런데 많이 힘들어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동력을 잃는 데 원인이 있다고 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뭐 그러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심히 예언합니다. 이 앞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우상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왕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 백성들까지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잘 살게 되고 이방 민족에게서 벗어나게 되고 그 영향력을 입지 않아도 우리 잘 살게 됩니다. 그렇게 아무리 예언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이미 너무나 많이 이방 신상들과 또 이방의 신앙 그 문화 거기에 젖어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힘쓰면 되지, 노력하면 되지. 또 꼭 뭐 하나님이고 꼭 뭐 예수 믿어야만 그러냐. 사실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외로워하고 공허해하고 힘들어하고 살기에
그래서 삶을 내려놓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심지어 생명을 내려놓으려는 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줘야 되고 당신이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거를 적당.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비극이요. 우리 현재 있는 삶에서의 문제가 오늘 성경의 본문과 흡사한 너무나도 닮아있는 그런 모습.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가 40년간 예언하는 동안 그의 말기 될 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남은 유다를 방치해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예언이 얼마나 힘든 것이냐면, 이런 예언을 하는 순간에 많은 지도자들, 왕도 물론이지만, 백성들의 생각이 저 사람은 내분인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해서 힘을 돋아도 모자라는데 거꾸로 무슨 이방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통해 온다, 뭐 그런 얘기나 하고 돌아다닙니다.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의 힘을 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저런 사람은 없애야 된다라고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로 막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핍박을 받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눈앞에까지 죽임을 당하기 직전까지 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예레미야를 놓고 본다면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예언을 해야 되는 예레미야는 그 마음이 안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는 항상 눈물을 흘렸어요. 애통하며. 그래서 그를 가르친 별칭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조국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망해가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르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른 채로 그렇게 가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한다니까 뭐 하나님은 아예 제껴놓고 쳐다도 안 보고 우상만 섬기냐,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섬겼다, 그 얘기. 우상 종류별로.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이방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런 면에서 점검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째깍째깍 가리면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의 말년이 40년 예언이 맞춰져가는 그 시대에는 엄밀히 말하면 예언이 마친 게 아니라 그때도 계속되고 있는데, 나라가 망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 그 남아있는 유다 민족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포로로 끌어가 버리니까 예언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끝난 거예요. 그 마지막 40년 돼가는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의 세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고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이 말씀 속에서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 그런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눈물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정말 이 시대를 애통하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시대, 정말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시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제대로 알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와 정욕과 탐욕과 악한 모든 것으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낭비하고 있는 이 시대, 정말 우리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를 더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심판을 행한 후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오고 그들을 일으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픔의 이야기 속에서 희망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예레미야서는 눈물의 선지자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로의 책이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도 하시지만 다시 일으킨다. 이제부터 그런 내용이 왜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25장에 그리고 29장에 두 군데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함께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자, 찾으시면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끌어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심판을 왜 하시나?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이 버릇을 못 고치니까 그렇게 끌어다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실컷 우상 섬겨봐라. 근데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그 우상들이 무자비해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지. 마침내 거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좋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았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자. 그런 세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들이 얼마 동안이라고요? 70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배나 된 70년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70년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이 돼요. 여러분 25장 우리가 보았죠. 좀 더 넘어와서 우리 29장 10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 찾으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또 한 번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33장의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오늘 본문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었던 왕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 왕과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이 훗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기도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가면 46절 이하에서 52절까지 솔로몬 왕이 기도한 내용 중에 이방 나라에 끌려갔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봉독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옵니다. 사람은 다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고 주께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하시며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사로잡아 간 자들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가는 데 나아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느냐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기 전도 그랬지만 이미 나라가 그렇게 돼서 끌려가기 시작하면 무슨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를 되돌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세월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반성하고 깊이 깨달았는지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대에 선지자가 또 나왔기도 했지만 훌륭한 지도자로 나왔어요. 다니엘 같은 인물도 나오고 또 거기에 돌아올 때에 학사 에스라라고 불리는 율법의 전문적인 학사 능통한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 같은 이들이죠. 그런 이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도 만들어져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점령했어도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도 그런 일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이 얼마 동안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이 아까 설명드렸어요. 청년 어린 시절에 끌려갔습니다. 70년이 차가는 동안에 나이가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그런데 그는 바벨론뿐 아니라 그 다음 나라 그 다음 나라까지 여러분 그가 국가 재상이 돼.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이방 나라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세요. 그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 다니엘 9장 2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정치가지만 그가 무엇을 알았다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의 민족이 70년 만에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 귀한 대해서 알게 됐다는 다니엘 9장 24절에 더 자세히 나와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미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처럼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썩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의로운 가지를 하나 나게 하십니다.
이 의로운 가지가 하나 나게 되는 부분에 정확한 예언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 당시에는 그 상황 속에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시리라고는 알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강한 자들이 살고 약한 자들은 죽고 어느 곳곳에서 정의와 진리와 공평함은 찾아볼 수가 없고 이런 어지러운 세상.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사람,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통해 기록해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되돌아오게 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독립운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게릴라라도 모아서 조금이라도 저항을 하고 뭐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라도 모여서 나라로 돌아오기 위한 되돌아오자 이런 운동을 해야 될 줄 알지만 그 당시 상황은 전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뭔지 설명하신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러분 바벨론 다음에 메대와 파사, 메대라는 나라가 지나가고 페르시아라는 나라, 성경은 바사라고 기록해요. 이때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원년이라는 것은 왕이 등극한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하나님은 바로 그 왕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뭐 조공을 갖다 바치고 뭐 좋은 일로 감동시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망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기억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했는가?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무엇을 했는가?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이렇게 말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페르시아의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다가 성전을 유다 땅에 건축하라고 하셨고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하고 있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할렐루야. 이방 나라의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어디 가서 어느 구석에 가서 살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 조서가 쫙 퍼지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남과 북이 정말 잘 살려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경제를 살려보고 뭐 해보고 이거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경제에 복을 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수고해도 안 돼서 시편에 나온 그대로 새벽부터 수고하기서 밤 늦게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허사로다. 우리 사는 모든 것이 지금 밖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젊은이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연세가 들수록 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저는 너무 아름다운 정하신 뜻이라고. 나이가 들수록 내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인 것을. 그러면서 놀랍게 더 선언해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 머물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주민들이 누가 되었든지 도와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은과 금으로 그 밖에 물건으로 심지어 짐승들까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짐승 큰 대사입니다. 몇 분 돈 주는 거하고 달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다시 이야기하냐?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라! 라고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도 우린 일어날 수 있는. 이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이 그 스스로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우리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직접 실행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지 안 성취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성취되는 순간 우리가 그때에 알게 되는데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직접 실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날 그때에 여러분 그날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신앙도 자기중심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해요. 어떤 신앙이 위험한 신앙이냐면 나는 잘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기준이 항상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 나는 잘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괴롭대. 하나님, 저 사람 혼내주세요. 저런 사람, 하나님. 이거는 정의도 아니고 공의도.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만 옳고 저 사람은 아닌 이런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귀히 여기고 그 사람에 대하여 사랑과 존경을 보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공의의 모습입니다. 힘 있는 자만 살고 많이 가진 사람들만 살고 하는 이런 그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이 내용이 뭘까요?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나만 능력이 있고 그 능력 때문에 나만 어떤 슈퍼맨처럼 강해져가지고 과시함에 살아가서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셨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망할 때까지 거역하고 그렇게 해서 망해버린 땅끝까지 흩어진 그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내가 살고 있는 자리가 험하고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왜 그렇지? 라고 할 때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어떻게 하시나? 포로된 자에게 자유. 무엇에게 포로가 됐어요? 자기의 정욕의 포로가 됐어요. 세상의 탐욕의 포로가 됐어요. 사단의 권세의 포로가 됐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신다. 이 자유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정욕과 탐욕과 세상의 것들로부터 사단의 권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함을 전파한다 그랬는데 눈먼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모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서 아 이게 진리구나, 이게 바른 길이구나, 이게 진정한 정의와 평화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 눌리고 세상의 모든 것에 눌려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욕심으로 포장해버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우리가 왜곡시켜서 예수님은 내 편이야,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부유한 자들은 부유한 자들대로, 권세를 가진 자들은 권세를 가진 자들로, 힘없고 약한 자들이 힘없고 약한 자들로, 각자 다 하나님은 내 편이야, 예수님은 내 편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도 나라마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국가 간의 이익이 아니에요. 한 개인의 이익이 아니에요. 내 가정의 이익이나 어떤 단체의 이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행복한 모습. 다른 사람들을 정말 위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돌보고 이런 것이 바로 오늘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바로 그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일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행할 일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행해야 했던 일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사람들이 좋아지고 그런 사람들을 본받고 싶어지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속한 가정, 그 사람이 속한 단체, 그 사람이 속한 나라가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그 세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 말씀이 있죠.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의,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나의 의를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돈 내고 지불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가는 이 세상, 미래의 우리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리라고 말씀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보좌에서 들으니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계속 이 본문이 그래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모든 눈물이 닦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물이 언제 흘러요? 여기 본문에는 기쁨의 눈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상하시는 고통의 눈물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우리의 미래, 우리가 나아가는 그 세상은 바로 이렇게 죽음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여기 고스란히 있어요.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라. 우리가 살면서 목마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 왜 세상이 이렇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정말 내가 시원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이 삶을 힘써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도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게 내 모든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삶의 모든 어려운 데서 하나님의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역사를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고 하나님의 이 의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곳곳에서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어려운 소리가 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운 가지가 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됨을 믿으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드린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